안녕하세요. 나우엔TV의 김소라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IT업계의 불황. 최근 PC시장은 이러한 IT업계 불황을 잇따라 타개하기 위해서 이색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게임 스타일에 맞춰 제작된 조립 PC. 게이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메리트로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최근 그래픽카드 전문 제조사인 갤럭시 코리아가 엔비디아 지포스 6를 탑재한 게이밍 PC를 공식 런칭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갤럭시 코리아가 주최한 조립 게이밍 PC 런칭쇼를 축하하기 위해 IT 전문지 관계자와 게임 매니아들이 모였습니다. 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차 진행 때 너무 많은 고객들의 그 좋은 호응 관계로 인해서 2차를 진행하게 됐고, 이번엔 1차보다 좀 더 세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갤럭시 코리아의 게이밍 PC 런칭쇼에서는 유명 레이싱 모델 3인방인 육지혜, 주다하, 황미아 씨가 갤럭시 코리아 게이밍 PC 메인 모델로 나섰는데요. 레이싱 모델 3인방의 개성에 따라 게이밍 PC 스타일을 설명해 흥미를 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지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PC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게임들을 많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PC라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코리아 박성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주다의 PC는 고사양 3D 게임용 PC로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갤럭시 코리아에서는 엔비디아 지포스 600 시리즈부터 3년 무상 A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코리아가 무상 AS를 기점으로 더욱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저희 갤럭시 코리아에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서 전격적으로 3년 무상 AS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품질과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품의 판매량과 또는 소비자 인지도가 굉장히 향상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소비자의 니즈를 읽어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갤럭시 코리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립 PC 쇼핑몰로 유명한 아이코다, ES코리아 및 오픈마켓 지마켓에서 갤럭시 코리아 게이밍 PC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우엔TV 오연주였습니다.